중급 2년차 RxJS 수업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중급 2년차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1년차까지는 학습을 계속 진행해왔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급 1년차까지 수업은 뭐가 있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중급 2년차 왕의 기한 RxJS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인데 글자 색상을 이렇게 좀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중급 1년차 수업에 Node.js, VS Code, Unit Testing, TypeScript 1, 2, 3, TypeScript 연습 여기까지 이제 학습을 여러분 마쳤다고 가정을 하고 이어서 이제 RxJS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코딩 패러다임, 코딩 패턴이에요. 이게 뭔지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공부를 해야지, 익혀야지 우리 이어서 다음에 중급 3년 차에 사이클 JS라든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RxJS하고 하스켈하고 RxJS 버전 6도 있어요. 요걸 위치를 좀 바꿔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켓다요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스켈 입문 내려오고 올리고 그리고 이 녀석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소스가 Functional Programming RxJS 버전 6. 그러니까 RxJS 수업을 우리가 두 번 할 거예요. 중등 2년차에 한 번 여기 있고 그리고 중등 3년차에 가서 또 한 번 두 번 있어요. RxJS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어서 CycleJS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CycleJS는 또 중등 3년차에 한 번 있고 중등 4년차에 또 CycleJS가 있어요. CycleJS 수업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 중등 4년차에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TenseJS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TenseFlow 정확히 말하면 TenseFlowJS 네, 이 수업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RxJS 수업을 우리가 이걸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에요. 특이한 형태의 펑션들. 다 함수들입니다. 펑션들. 일단 펑션들을 어떤 조작하는 한 가지 패턴.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Observable. 이런 게 나오고, Observable가 나오고. 자, 그리고 뭐 Subscribe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구독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Scheduler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라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이러한 어떤 뭐 핫이나 콜드라든가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핫이 무엇이고 콜드가 무엇이고, 그래서 이 용어들이 뜻하는 각각의 개념들을 익혀나가는 것들이 우리 RxJS 수업입니다. 서브젝트라고 하는 개념 용어도 나와요. 서브젝트는 뭐 주어란 뜻인데, 그죠? 주어가 있으면 주어라는 의미가 아니고 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좀 공부해야 되는데 교재는 RxJS 그러면은 주소가 reactivex.io RxJS 매뉴얼 overview HTML observable 돼 있는데 예 RxJS라고 하는 요 사이트가 reactivex.io 예, 그래서 여기 홈 들어오면은 여기가 RxJS 지금 주소는 rxjsdev.firebaseapp.com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굉장히 좀 사이트가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좀 잘 찾아오셔야 됩니다. reactivex.io 그죠? 여기 RxJS 매뉴얼 reactivex.io 들어오면은 또 이런 사이트 나와요. 좀 전에 봤던 거 좀 다르게 또 나타나죠. 그래서 reactivex.io introduction resource가 있고 resource의 tutorial 그죠? reactivex.io resources tutorial 여기 tutorial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또 굉장히 좋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링크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예, RxJS 수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니까 튜토리얼이 너무 많아요. 주구난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재들이
교재들이 너무 많고 제각기 수준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이런 주구난방. 주구난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주구난방이 원래 어원 자체가 강아지가 여기저기 낯댄다는 그 뜻인가? 중구난방이네요. 주구난방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바로 얘기가 됐습니다. 중구난방. 물이 대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이 난 어지럽게 방 열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하는 것을 이제 중구난방이라고 해요. 이 중구난방이라고 하는 말이 RX JS의 현재의 교재, 이 교재들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교재는 이 양반 안드레 스톨츠라고 하는 양반, 이 양반이 쓴 RxJS 수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쓴 글을 읽으려면 RxJS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RxJS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지금 굉장히 좋은 거 우리가 나중에 다 공부할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공부할 텐데 이걸 알려면 일단 RxJS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제가 요 굉장히 많은 정말 중구난방으로 많은 교재들 중에서 난이도별로 그리고 순서별로 좀 정리를 해서 일단 제가 여기 있는 책들을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쭉 보고 링크되어 있는 것들 다 보고 다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워낙 많으니까. 근데 주요 중요하다 싶은 것들 좀 보고 그런 다음에 좀 수준별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xJS 파트를 마치고 우리가 목적하는 CycleJS까지 그죠? 2회 정도 에피소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꼽절 배 이상 수업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고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바로 실제 코딩 실습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코딩 실습이 이어진 다음에 CycleJS라고 하는 CycleJS라고 하는 데로 이어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어떤 실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전해서 교육도시 프로토타입 코딩이라고 하는 요 대학 과정입니다. 대학 과정. 여기에 뭐 굳이 얘기하자면 고교 과정 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CycleJS는 RxJS는 말하자면 중등 과정이 됩니다. 중등 과정인데 그런데 요 RxJS를 중등 과정에 넣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넣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건 대학생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주제예요. 그리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프로그래밍 하는 전문 프로그래머들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 이 어려웠고 굉장히 방대해요. 보시면 일단 교재만 수마더라도 교재 수가 수백 개가 되니까 교재 수가 수백 개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뭐 100여 개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주제인데 여기서 과연 목적지까지 도달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 과목처럼 바로 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좀 어려운 주제니까 앞으로 3년간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은 중등 과정 지금 학습자들이잖아요. 중등 2년차 수업이죠. 중등 2년차 수업이니까 중등 2년차니까 뭐 중등과 고교 지금의 고교 과정쯤 되겠군요. 그럼 이건 대학 과정으로 쳐야 되겠죠. 그렇죠? 대학 과정이고 이건 대학원 과정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고등 중고등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말이 되네요. 중고등 과정으로 해서 RxJS 중등 2년차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단계별로 한번 날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크고 웅대한 히말라야 산맥 같은 중에 산 중에 하나예요. 올라가 보면 별거 아닌데 올라가기 전에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 산입니다. 같이 한번 저와 같이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학습할 거는 ReactiveX.io 보죠? 거기서 요 인트로덕션 부분이 있죠. 인트로덕션 파트부터 해서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그 내용이 잠깐만 볼까요? Tax. So observable. So observable이 뭔지 하고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이 페이지들 하나하나가 다 영어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도 보려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영어로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영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많이 했으니까 굳이 한국어로 보는 것보다는 한국어로도 보고 영어로도 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어디 있나요? 우리 처음 봤던 부분 여기죠. 요 native.x.io rxjs의 매뉴얼 오버뷰 그죠?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요거 주소 여기에서 오버뷰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보고 여기 있는 페이지 내용들이 밑에 끝까지 쭉 있어요. 있는데 요것들을 가능한 쉽게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천히 여기 있는 예제들 따라하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시간을 두고 한 3년 정도 공부한다. 이거 뭐 한 학기 한두 달 만에 공부는 끝내는 게 아니라 한 3년 정도 공부를 진행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같이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습 환경은 스택브릿지라고 하는 데서 할 겁니다. 스택브릿지.com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수업할 때 들어와서 좀 봤었죠. 여기서 들어와서 보면은 RxJS 있죠. RxJS 타입스크립트 돼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RxJS 코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이렇게 딱 갖춰져요. 그렇죠? 그래서 RxJS 플레이그라운드 나오고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open the console below to see result 돼 있고 그죠? 인덱스 HTML 내용입니다. 그죠? 인덱스 HTML이고 그리고 이 내용은 여기 인덱스 TS 타입스크립트 파일 지금 그죠? 여기 보면은 const source of world 파이프를 주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 파이프분의 아규먼트로 이렇게 map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map에 또 아규먼트로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hello 요 뭐예요? x 여기 타입스크립트 문법이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가 여기 아규먼트 파이프의 아규먼트가 이거고 이거는 앞에 있는 of라고 하는 요 녀석의 아규먼트예요. of도 function이고 파이프도 function이고 map도 function이고 그죠? 다 function입니다. 그리고 subscribe도 function이고 그리고 앞에 source라는 이 object variable이죠. const잖아요. const라고 하는 오브젝트에다가 subscriber 주어, 동사, 요게 보충어 혹은 목적어 SVO 문장 딱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문장이고 여기 over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over를 가져왔고 rxjs라는 데서 over를 가져오고 그리고 map은 어디서 가져왔느냐니까 rxjs의 operators에서 map을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rxjs는 뭐고 rxjs 밑에 있는 operator는 또 뭐고 이렇게 됐는데 그냥 하나로 RxJS에서 of와 map을 가져오면 되지 왜 이렇게 했을까 싶기도 하죠. 이런 것들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하나씩 싹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결과를 보면은 console.log(x)에서 x를 던져줬을 때 x hello x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hello에다가 이 x가 뭐예요? 여기서 어디서 날라왔느냐니까 이 월드에서 날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주 짧은 굉장히 짧은 코딩에 불구하고 여기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RxJS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도대체 이게 뭔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코드를 두고 도대체 뭘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그리고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Hello World라고 나왔잖아요. 이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많습니다. 아마 한 시간 정도 꼼꼼히 생각을 해볼 만한 거리가 있어요. 꼼꼼히 생각하고 난 다음에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다음 수업, RxJS의 다음 수업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RxJS 수업은 에피소드가 약 200회 정도 걸쳐서 진행할 아주 굉장히 긴 수업이고 그리고 아마 중등 과정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수업, 그죠? 우리 중등 2년차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RxJS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간단간단해요.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한두 달 만에 다 수업 끝낼 수 있는 그런 수업들입니다. 그리고 교재는 여기 있는
reactivex.io, rxjs manual. 그죠? 하여튼 요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요 사이트에서 구석구석이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가 있는지. 그죠? rxjsdev.firebaseapp.com. 그죠?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쭉 보시고. 그리고 또 reactivex.io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들어와서 인트로덕션 파트 들어와서도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랭귀지 보면 RX Java도 있고 RX JS.net, RX JS만 있는 것이 아니라 Clojure, Swift, Java, .net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RX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패턴이에요. 패턴이고 그 패턴을 실제로 각 언어에 적용시키면은 이런 RX Java라는 게 나오고, 자바스크립트에 적용시키면 RxJS가 나오고, .NET에 적용시키면 RxNET이 나오는 거예요. 스칼라에 적용시키면 RxScala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xJS 들어오면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페이지가 아니죠. GitHub에 RX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을 자바스크립트에 적용시킨 방식. 그렇죠? 도대체 RX라고 하는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RX라고 하는 ReactiveX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반응한다 말이죠. 그죠? X에 반응한다. 왜 X를 붙였을까요? Reactive Y도 있고 Reactive Z도 있을 것 같은데 왜 Reactive X로 했을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DAX 부분이 있으니까 DAX에 Observable, Operator, Single, Subject, Scheduler 다섯 가지가 있죠. 요 다섯 가지도 하나하나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소스의 튜토리얼 파트 들어보면은 다양한 그렇죠?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들도 한번 Introduction to RX 책들이 많아요. 이 책들을 다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보고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더라도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오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프로그래밍, 뭔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RxJS와 그리고 스택 브릿지 여기서 실수입니다. 그럼 이전에 우리 공부할 때는 우리 컴퓨터에 VS 코드를 깔아서 썼잖아요. 근데 VS 코드를 온라인에 옮겨놓은 것이 이 스택 브릿지입니다.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